안녕하세요, 새빗김입니다. 아, 오늘 반딧불 시장 장날입니다. 장날이고 어제 날짜로 강원도에서 또 능이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끝났고 마무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반딧불 시장에는 무던 버섯이 나왔는지 확인차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 반딧불 시장의 주차장은 완공을 해놓고 개장을 안 합니다. 이게 벌써 개장 안 한 지가 한 20일 됐습니다. 아, 이거 답답합니다. 빨리 개장해야지. 아, 뭐 들깨 채, 뭐 또 쌀 채 이런데 저것을 옛날에는 오줌 싸면 저걸 뒤집어 써가지고 가서 소금을 다 꼬라고 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여기다 대추 쫙 말리도 좋고 또 갖가지 이렇게 햇빛에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 전번 장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주벅, 요 주벅은 흥부와 널부가 사용하던 주벅입니다. 아, 말 안 들으면 기싸대기 하는데 닦아올리는 주벅이니까 요걸로 팥살 묻을 때, 된장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효자손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집에 근심 걱정, 땅을 못 판다든가 집을 못 판다든가 돈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바로 이 코뚜레를 한번 딱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땅 팔 수 있고 집 팔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또 파리들 때문에 뭐 김 저 부각 같은 거 못 말릴 때 사용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싼 거 아닙니다. 아주 쌉니다. 오셔서 하나씩 사갖고 가십시오. 자, 사과가 너무 열대 찌그러드니까 색깔이 안 납니다. 요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 사과로 묘목을 지금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기후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사과가 제빛을 못 냅니다. 그리고 샤인머스키 13,000원, 15,000원 막 골라 잡아가지고 가십시오. 장생 사과 대추? 대추도 장생 사과 대추가 있는가? 사과 대추, 우리가 이름을 매간지 장생이라고 써. 꽃을 참아놨죠. 건강하게 길게 오래 사시다. 옛날 속담에 어른들께서 대추 보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 밑에 꺼지잖아요. 저 잘 써놨더니 저거 19금에 나오는데 잘 먹으면 남자 이그래요. 장산 안 하고 꼬라 과실 돌아다니고 이분이 이거 이제 그릇 팔고 과일 파는데 장산 안 하고 맨날 마신만 돌아다니고. 아, 고구마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35,000원 합니다. 이거 시장에 오면 25,000원. 왜 마트에만 가서 고구마를 사냐, 참 답답합니다. 시장에 오시면 고구마 10,000원이 쌉니다. 10,000원. 그러고 이거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사고 되고, 왜 마트 가서 그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쓰면서 고구마를 사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쪽쪽 뻗었고 날씬하니, 야, 이런 고구마 25,000원 한 박스. 한 박스 25,000원입니다. 2만원짜리도 있어? 아, 2만원짜리도 있고 산추도 있고. 산추 장조림, 이거 장조림에서 먹으면 딱 맞습니다. 산초. 네, 또 그랬잖아요. 산초라고. 장조림 먹으면 딱 장아찌로 바르면 맞습니다. 자, 당근값도 내리고, 여러분들 제발 마트에 가지 마시고 시장에 오셔서 배추 이런 것도 마트에 가면 하나에 뭐 막 5,000원, 6,000원 하는데 시장에 오세요. 시장에 오면 기름값하고 다 빠집니다. 뭐 고구마 10,000원 싸지, 배추 한 4,5,000원 싸지, 뭐 한 박스 사면. 싼 걸 사셔야지 왜 비싼 것만 쟀다 삽니까? 마트에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30% 이상 쌉니다. 사과대추 안 먹어? 먹어봐! 이빨이 안 먹어. 옛날 어머니들이 저 호랭무릉 안에
요걸 한 가지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야. 그냥 호랭 물어가네. 호랭 물어가네. 호랭 물어가네. 두 가지 욕을 한꺼번에 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이렇게 욕도 잘하고. 아, 옛날 사람들 참 욕 잘이야. 따발총 쏴, 따발총을. 자, 갈치가 반짝반짝한 갈치가 씁니다. 싱싱한 갈치. 모두 반딧불 시장에는 고장하는 생선 싱싱한 겁니다. 싱싱하고 고등어도 아주 그냥 뭐 푸짝푸짝 뜁니다. 살아있습니다. 뭐요? 이게 삼조기. 네? 국산 삼조기. 삼조기? 이게 한 바구니 얼마요? 2만원만원. 2만원만원. 삼조기 뭐 썰어놓고 국물 조금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개, 그 저 알이 꽉 차있어? 살, 살. 살이 많아요. 살, 살이 꽉 찼어? 응. 아, 지금 개철인가? 자, 시장에 오면 마트 고당 싼 것은 다 쌉니다. 아, 마트 가서 배 하나 얼마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에이, 마트 가지 맙시다. 반딧불 시장을 살립시다. 자, 대차리 부대들 쭉 나왔는데, 아, 오늘 출근 안 한 대차리 부대는 누굽니까? 아, 샤인 머시끼 10,000원. 플러스 2,000원? 얼마요 이거? 10,000원입니다. 그렇지, 10,000원. 10,000원에 대한 지금 단가가 팡 내려갔습니다. 아, 대출인도 한 달 얼마요? 10,000원. 10,000원, 15,000원. 사과 대출. 맛있습니다. 당도가 올랐습니다, 당도. 당도가 쫙쫙 오른 사과 대출입니다. 자, 이쪽으로 코너로 딱 돌면 용이약초. 용이약초는 딸내미는 고동의 사장이고 고동잠지는 선수고. 어? 뺀질이 없네? 이게 뺀질이야? 오늘 이렇게 수학이 적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벌써 허리 아플 때요? 아니, 저번에 넘어져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 넘어지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 처리를 못한다고 내가 아니요. 어디 산에 가서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걸었는데. 고동 잡다가? 아니. 내려오면서 조심해야지. 자, 더덕 나왔습니다. 사시사철 있는 용이약초 더덕.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산이 가서 따라는 벗어서 났다고 달에만 그냥 막 몽땅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이 갔다 나서 5일만 되면 다 있습니다. 이 산에 다니면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요것이 산에 다닐 때 좀 목마를 때 요걸 주워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고. 자, 이제 버섯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쌀이 버섯 제일 좋은 건 6만원 키로에. 자, 맨날 마지막 하는데 없습니다. 이제 쌀이 버섯 능이 여기 있습니다. 30만원 키로에. 아, 이번 자 목요일날 비 오면 능이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 능이 뭐 1kg, 2kg 있는 데서 후딱 빨리 사 먹으십시오. 그리고 까치버섯. 이야, 요걸 먹을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가는데 싸고 맛있는 게 이겁니다. 요거 배 착착 썰어가지고 살짝 데쳐서 씻어가지고, 아, 들기름 넣고 딱 무쳐가지고 보면 술안주 까면서 기가 막히고 그냥 먹는데도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죽여집니다, 한마디로.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갑니다. 사이사철 나오는 두부, 콩나물. 아, 알밤 한 봉지에 얼마야 한 봉지? 15,000원. 아, 15,000원. 오이고. 자, 여기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트 가서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가. 고구마는 한 박스 만원 차이 나고, 배추는 아, 샛내기 하면 5,000원 차이 나고. 아, 왜 시장에 와서 경기도 어려운데 사지 꼭 마트에서 비싼 거 사 먹는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파 한 다발에 저거 해봤자 파 한 다발에 얼마? 뭐가? 파 5,000원이지 마트 가면 저거 10,000원이라면 10,000원 반절 묶어가지고 5,000원 하니까. 아니, 뭐, 아침 안 먹었어? 빵 먹게? 간식? 아, 맛있어?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청국장 고동. 아, 이게 50년 전통의 고동 잡는 선수입니다. 우리 아줌마가 기가 막힌다. 고동 잡는 선수. 맨날 고동한 사람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었고. 아이고, 굵직굵직하네, 고동이. 예? 청국장? 청국장 누가 담갔는데? 내가. 근데 왜 저기다 놨어? 어머니 갔다 왔어. 맛있어요. 난 청국장 된장은 안 먹으니까. 자, 청국장 이거. 청국장 40분. 직접 담근 겁니다. 드시보고 맛이 없으면 갖고 오세요. 환불해 줍니다. 뭐, 내가 고생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오늘 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어? 왔으니까 또 안 뜨고 맨날 사진 하네. 아, 참네. 고들빼기 김치도 담그고, 땅콩도 따고, 고들빼기도 다발로 좋습니다. 다발 좋고, 뿌리 좋고. 아이고, 이거 마트 가면 또 비싼데. 또 마트 가면 비싼데, 여기는 또 싸. 이거 얼마죠? 파? 파. 만 원? 야, 마트 가면 이거 반절 묶고 왔고, 만 원. 내가 맨날 마트 가지만 가격 다 조사하고 옵니다. 그게 제발 전통시장에서 사십시오. 아, 나 죽겠네. 아무리 떠들어도 전통시장은 안 살리고 마트만 가서 사니. 시장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따듬어서 갖고 오는데. 아, 깨꼬리 버섯. 요거 한 바가지 이렇게 갖고 5천 원? 얼마? 에? 얼마? 이거 한 바가지 얼마 내고? 2만 5천 원. 요거 한 바가지가? 금산에 가면 1kg에 만 원 합니다. 그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1kg에 만 원 하는데 저거 뭐 300g 하는데. 여기서 팔게. 아니 어제 저 거기 업체는 이제 제가 인삼 축제 한다고 안 줘. 자체에서 한다고. 아,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 인삼 축제 내일부터. 손이 끌라고. 예. 내가 싹쓸이하고 갖고 올라갔더니 안 줘. 6만원 합니다. 6만원. 깨꼬리 보고 금산에 가면 6만원, 7만원 합니다. 아, 저 아줌마는 맨날 속삭이 타다. 에이 참. 자, 복숭아는 복숭아는 아주 이게 황도 복숭아인데 아주 맛있는 겁니다. 사과는 황금사과요 저거? 요즘 황금사과라고 막 그러는데? 아, 가지지. 신한호 월드. 네. 신한호 월드를 갖다 황금 사과라고 그래? 그렇지, 황금 사과래. 근데 아, 맛이 좋대. 아, 사고 만기가 있지. 네. 신맛이 있어. 네. 근데 신 거 좋아하는 사람. 저건 무슨 사과예요? 몰라, 우리도 패키 갖고. 아, 우리 아줌씨. 뭐, 맨날 올해는 벌써 팔지도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 값이네? 버섯이 없어. 없어? 아이고, 참네. 버섯도 없고. 땅콩. 예. 땅콩 한 바가지 얼마인데, 이거? 만 원. 만 원? 아이씨, 구독자님이 이거 땅콩도 꼭 사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한 바가지 만 원. 일단은 물어보고 보내야 되겠구만. 전국이 따르는 게 얼마야? 고돌빼기 또 나왔고, 고사리, 고사리 나왔습니다. 고사리. 고추도 나왔고, 한 바퀴 돌면서. 아, 왜 버섯 안 팔아? 어? 왜 없어? 있어? 나 있어. 건디 씨.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물이 비 오면 다 들어와서 없다고 마지막이라고 했고. 거기 저 아줌씨는 팔던 것만 띄갖고 무슨 35만원이요? 35만원 달라고. 나 최고의급 28만원 받아. 어떤 날도둑이 35만원 달라고 그래? 어디? 꿀이 왔습니다. 숙성 꿀이 왔습니다. 맨날 보시면 알겠지만 숙성 꿀은 어디가 좋냐?
저녁에 한 수저만 먹고 주무시도 세균을 다 죽입니다. 숙성 꿀을 사가십시오. 아줌마는 고구마 박스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 생각이야? 그 2만 5천 원을 왜 보다고 다 말 있어요? 왜 간지 이렇게 물을 담가놨어? 이게 몇 킬로라고? 3킬로? 4킬로? 아이 배짝 말려갖고 갖고 와야지 이렇게 축축 안 해갖고만. 저기 영동을 가져왔는데 언제 캤냐 그래. 그래서 어디 캤다고 한 거야. 땅 닦아놨어 5만 원. 아이 땅 이거 저 부탁한 사람한테 내가 유튜브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살 건지 안 살 거냐면 다 사던가 와 볼게요. 4kg 4만원. 4kg 4만원. 땅콩은 4kg 4만원. 저 천만원이요. 천만. 호떡 호떡 40년 전통의 변함 없이 꾸시는 호떡, 맛있는 호떡. 호떡 있습니다, 호떡. 여주, 당뇨에 좋은 여주. 여주 농사 치세요? 얼마나 짓는데? 그냥 가까이다 심었어요. 그냥 가까이다 심었어요? 사람이 유튜브 하셨구나. 마늘 넣었습니다. 버섯으로 그랬는데. 버섯? 어. 가게요. 진짜로? 어, 그럼 뽕이에요? 갑시다,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상추가 있습니다. 땅콩이 있습니다. 잡곡도 있습니다. 자, 황기가 있습니다. 황기. 황기는 어떻게 파십니까? 달기 귀찮으면 한꺼번에 주세요. 어, 영주씨 자, 이제 제 가게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갑니다가 길 믿기십시오. 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버섯은 능이는 저하고 용이역주만 있습니다. 저는 자연산 포구버섯과 삶이 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제 가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 좋은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부, 칼국수, 누룽지 다 있습니다. 옆에는 총각이 갖고 있는 건어물이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도 있고 말린 것도 있고. 왜? 이씨 얼굴 찍어 이씨 찍지 말라는 게 씨. 아, 뭔 실수야. 자, 이제 제 가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산행에서 말굽버섯 따가지고 선풍기에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뭘 보여주냐. 자연포구. 아, 자연포구를 우리 산에서 다니는 동료들이 자연포구들을 따갖고 갖고 와서 제가 이 자연포구를 드립니다. 한 박스 포구 좋습니다. A급. 7만원. 7만원하고, 이야, 능이 기가 막힙니다. A급입니다. 5일간 비를 안 맞아가지고 뽀얀이 양도 많습니다.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28만원에, 옆집은 30만원인데 안 좋은 거 30만원에 28만원에 팝니다. 28만원에 팝니다. 제일 싸게 팝니다. 무진장 일대에서. 아, 요것이 비 맞고 또 습이 있고 이렇게 하면 1kg 500량인데 1kg 그러니까 28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20만원 꼴뿐이 안 됩니다. 20만원 꼴뿐이 안 되니까 20만원 보시고. 그리고 아 짜자잔 능이 따로 다니다가 삼을 봤습니다. 아, 자 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야, 요거 보십시오. 미도 좋고 몸통도 좋고. 아, 말만 잘하면 그냥 싸게 줍니다. 싸게 줘. 싸게 주도 안 사 먹으면 제가 그냥 먹습니다.
요런 삼을 보셨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냥 진짜 싸게 주니까 안 사면 제가 먹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반딧불 시장에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제 상품 등이 저분이 가진 거 없습니다. 우리 가진 거 있고, 아, 포고버섯. 포고버섯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거 넣고 뭐 드시면 끝내준다. 오늘 반딧불 시장 일대 돌아다니는데, 아, 마지막입니다. 내일 모레 비 오면 모든 버섯들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송이는 튀어나오겠죠? 송이는 나옵니다. 아, 송이는 일부 좀 나오니까 송이값도 상관도 아니고, 강원도 일대에서 송이값 써가지고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1kg 팔고 이제 600g 남았습니다. 600g 남았는데 그냥 공개 안 하고 오시는 손님 있으면 그냥 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반딧불 시장 버섯은, 아, 능이는 제가 좀 확보해 놨습니다. 10kg 정도. 그러니까 빨리 무진장 일대에 능이 이렇게 싼 능이 없습니다. 능이가 뭐 싼 거 이런 것은, 어, 타지역 같은 거 중국산이 들어왔다고 하고 코팅해서 들어왔다고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보장합니다. 식품 업소에 조사를 하도 검색을 해도, 저는 보장을 하는 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보십시오. 향도 죽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